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컬리지 프로파일,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은 뉴 아이비 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들 중에 하나인 남부의 명문 라이스 유니버시티입니다. 라이스 유니버시티는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연구 중심형 사립종합대학으로 설립자인 윌리엄 매쉬 라이스의 이름을 따서 1912년에 개교하게 되었죠. 전체 학생 수는 7,281명으로 이 중 학부생은 약 4,000명으로 텍사스에서도 가장 큰 도시이며 미국에서도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휴스턴에서도 중심부인 뮤지엄 디스트릭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휴스턴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주는 편리함과 다양한 문화시설은 물론이고 300여 에이커에 이르는 캠퍼스 주위에 울창한 사진과 공원, 텍사스 메디컬 센터와 박물관 등이 함께 있어서 자연의 평온함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라이스 대학교는 2021년 US News & World Report 선정 전국 종합대학 순위 16위, 학비 대비 교육의 지도 평가는 Best Value School 전국 8위, 학부 교육 프로그램 순위인 Best Undergraduate Teaching은 전국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대 프로그램도 강세인데요. 그 중에서도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전국 8위, 컴퓨터 사이언스는 전국 20위를 기록했고요. 그 중에서도 프로그래밍 분야는 12위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 내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대학일 뿐만이 아니라 듀크나 밴더빌, 에모리 대학교 등과 함께 미국 남부를 대표하는 최상위 명문 사립대학으로 통한다는 라이스 대학은요. 우수한 재정을 기반으로 한 활발한 연구활동과 주변 시설 덕분에 여러 학문, 특히 이공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전문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텍사스를 비롯한 미국 내 많은 유명 기업들에 취직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스 대학의 졸업생들 중 비즈니스 계열 졸업자의 평균 초봉은 $87,200, 그리고 컴퓨터 정보 과학 분야 졸업생들의 평균 초봉은 $85,4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라이스 대학의 독특한 제도라고 하면요, 레지던셜 컬리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종의 기숙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라이스 학생들에게는 기숙사의 의미를 뛰어넘는 대학 생활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스의 신입생들은요, 합격을 하면은 우선 이 레지던셜 컬리지를 배정받게 되는데요. 총 11개의 레지던셜 컬리지에 임의로 섞여서 배정받게 됩니다. 1학년의 대부분은 무조건 레지던셜 컬리지에 살아야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나가서 살 수도 있지만요. 다른 점은 한번 정해진 레지던셜 컬리지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졸업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즉 모든 대학 생활이 이 소속 레지던셜 컬리지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같은 레지던셜 컬리지 학생들끼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라이스 대학의 학생대 교직원의 비율은 6:1로 20명 이내 수업이 전체 강의의 69%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전공을 가능한 한 빨리 선택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2학년 봄학기 전까지는 정해야 되고요. 편입생들은 들어오는 해에 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전공에 따라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인문학과 사회경제학 그리고 공학 및 자연과학으로 나뉘게 되고요. 졸업 전까지 각 그룹의 비전공 과목을 최소 12크레딧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아마도 다방면으로 고르게 교육시키려는 라이스의 방식인 셈이죠. 이 대학의 주요 동문으로는요, 억만장자인 하워드 휴스와 전 미 법무부 장관인 알베르토 곤잘레스, 냉전 종식 당시의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 등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어 3년, 외국어 2년, 매스 3년, 사이언스 2년, 소셜 스타디스는 2년, 일렉티브 3년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AP 성적은 크레딧이나 플레이스먼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4점과 5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IB 성적 역시 크레딧이나 플레이스먼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하이어 레벨에서의 6점과 7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입학 인터뷰와 캠퍼스 방문은 권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터뷰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이긴 합니다만 동문에 의한 인터뷰와 4학년 재학생들에 의한 인터뷰 등 총 두 번의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스 대학은 테스트 옵셔널로 반드시 SAT나 ACT 성적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SAT나 ACT 성적은 입학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내실 경우에는 12월 30일까지는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합격자 정보를 살펴보면요. 2019년 가을 합격자들을 기준으로 27,087명이 지원해서 이 중에 9%가 합격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Early Decision으로 합격한 합격률은 16%였습니다. Rice 합격자들의 평균 GPA는 학교 측이 밝히지 않아서 알수 없었지만요, 3.8에서 3.9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SAT는 1470에서 1570 사이, ACT는 33에서 35 사이였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의 93% 이상이 고등학교 때 상위 10% 이내 학생들이었고요, 거의 모든 신입생들이 상위 25%에 드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스케로그램에 보시면은 파란색 점과 녹색 점이 합격한 학생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 스케로그램은 2019년 성적을 만든 것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합격한 학생들이 평균 A 이상의 성적과 최소 SAT 1400이나 ACT 30점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 서류로는 Common Application 또는 College Application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원서 비용 75불,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 추천서 등인데요. 추천서는 카운슬러로부터 한 장과 선생님들로부터 두 장의 추천서가 총세 장의 추천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Rice University의 학비는 5107불이고요. 기숙사 비용 등을 합치면 총 67,402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비 보조 신청을 위한 신청 서류는 2월 15일까지는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학비 지원 결과를 보면요, 전체 신입생 중에 83%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중 니드베이스의 학비 지원은 전체 신입생의 49%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청자 중에 요청 금액을 모두 받은 학생은 100%였고요, 니드베이스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 평균은 51,891불이었고, 실제로 수령된 니드베이스 파이낸셜 에이드 금액의 평균은 46,975불이었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 등 non-need-based의 장학금 평균 수령액은 23,656불이었고, 체육특기 장학금의 평균 금액은 45,280불이었습니다. 라이스 대학은 돈 많은 사립대학이라는 이미지답게 재정 지원도 충분한 편인데요. 2019년에 도입한 The Rice Investment이라는 프로그램 덕분에 학부생들, 특히 중산층의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줄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년 소득이 65,000불 이하인 가정에게는 학비며 기숙사비, 그외 책값 등 필수 비용 전액 면제가 되겠고요. 65,000불에서 13만불 사이의 가정에게는 학비의 전액 면제, 그리고 13만불에서 20만불 사이의 가정에게는 학비 최소 반액 면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정 지원이 유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유학생들의 경우에도 학비 보조가 필요한 경우 학교 자체 재정을 이용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비록 미국 내 학생들에게는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유학생들에게는 니드 어웨어를 실시하고 있지만, 재정 보조 신청을 신청한 학생들에게는 필요 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 유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재정 지원은 니드베이스의 재정 지원 또는 넌니드베이스의 장학금이며, 총 84명이 받았는데요. 평균 지급액은 54,621불이었습니다. 신청 우선 제출 일자는 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럼 과연 라이스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우선 학업 성적 등 아카데믹한 요소들의 경우에는요, Regular Secondary School Record, Class Rank, GPA, Standardized Test Score, Essay, Recommendation 등 모든 부분이 다 매우 중요한데요. 지원자들의 대부분이 상위 성적 소지자인 만큼 경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만약에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를 미리 정했다면요, 관련 과목에서의 상위 과정, 뭐 AP나 IB에서 Higher Level 같은 경우, 그런 과목들에서 좋은 점수를 보여주시는 것이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테스트 옵셔널 정책으로 SAT 성적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하실 경우에는 라이스 대학은 슈퍼스코어 파워시로 가장 좋은 점수를 테스트 날짜별 뿐만이 아니라 섹션별로 또 나누어서 좋은 점수를 채택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여러 번 시험을 보시는 것이 다소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라이스 대학은 모든 아카데믹한 요소를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학업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 도입한 The Rice Investment이라는 프로그램 역시 기존의 다른 대학에서는 니드베이스로 학비 보조를 받기가 어려운 평균 소득 13만 불에서 20만 불 사이에 중산층의 우수한 학생들을 학비 절반을 주며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의 성적이나 합격률도 거의 아이비리그 학교들과 비슷합니다.
라이스 대학의 레귤러 지원 시 합격률은 8%였는데요. 따라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는 라이스 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요. 얼리 디시즌으로 지원하는 게 합격 기회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비아카데믹한 요소들 중에는 과외 활동 여부를 나타내는 Extra Curricular Activities, 학생의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Talent Ability, 학생의 Character, Personal Qualities 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Extra Curricular을 할 때 클럽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조직의 리더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못지않게 옆에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 역시도 중요합니다. 핵심은요,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이 앞으로 추구하고 싶은 분야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탤런트나 캐릭터에 있어서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요, 현재 라이스 대학은 학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투자의 이유는요, 새로운 세대에서는 라이스 출신들이 이끌고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재능 있고 리더십을 갖춘 학생들을 찾고 있다는 말이 될 텐데요. 따라서 에세이 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강점을 잘 나타내야 하고요. 여러분의 지도자적 성향을 잘 대변해 주실 선생님을 골라서 추천서를 부탁해야 하겠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을학기 등록을 위해서는 1월 1일 전에는 원서를 접수하셔야 되고요. 토플 점수는 최소 100점 이상 IBT요. IELTS는 7점 이상을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유학생들의 합격률은 6%입니다. 이상으로 대학 프로파일 Rice University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